제왈 주감어 이대하니 우국호 문제라 오총주호리라 감은시야오 이대는 하성년이 언기시이대지리이 손익지람 우군분성무람 윤시왈삼대지리시주대비현이 부제미기무니의 총지람 이게 대부분 나라를 보면은 그 전대 왕조를 무너뜨리면 그 왕조에서 하는 것들을 되게 잘안 쓰려고 하지요, 그죠? 그런데 이 3대라고 하는 이 하은주, 하상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는 아니요, 서로 이어가서. 하나라서 물어보고 넘어갈 텐데. 은하라 그랬다고 상나라라 그랬는데 상과 은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반경이라는 편이 있잖아요, 반경. 서기로는 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 이사를 갔어, 수도를. 수도를 그래서, 옮겼어. 옮기기 전의 나라를 상나라, 옮긴 뒤의 나라를 은나라. 그래서 그래서 예, 그래서 은상을 갖다가 그렇게 같이 자꾸 혼동이 돼요. 찾았대. 나도 그거 자꾸 같은 건데 아무튼 상이라고 해서 은이라고 해서 끝난 말이야. 그럼 이제 후대에 말할 때는 그냥 하은주라고 하은이라고 말하죠. 보통 그렇게 보통 하은주. 제왈 주 감어 이대하니 주나라는 주나라 왕조는 그전 왕조인 상나라와 하나라 즉 은나라와 하나라의 그 이대 문 사실은 이게 문명 문물 그죠? 문명을 본받은 거잖아요. 본받았으니 우국호 문제라. 아주 우국이라는 것은 아주 풍성해서 어떻게 한없이 이게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훌륭하기도 하구나, 문명이요 그런 뜻이에요. 이 문자가 그럴 문자가 아니라 문명, 문체, 그럼 사실은 문화 그런 뜻이지요. 오 종주호리라. 그러니 공자는 지금 그 주나라 말기에 그죠? 새로운 문명이 아니라 그 하은주, 하상주의 그 문명을 이어받는 끝자락에 서 있다 보니까 나는 주나라의 문명을 추종하겠노라 그런 뜻이에요. 감은 시야오 감이라는 것은 본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주나라는 이대의 문명을 보았고 보았으니 그런 뜻이에요. 이대는 하상 하나라 상나라다. 언 기시 이대지레이 그 이대의 예를 보아서 손익지라. 손지익지. 저 위에 소손익이라는 말 배우셨지요? 덜어낼 건 덜어내고 보탤 건 보탰다는 의미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나라 때 와서 그 문명의 꽃을 피웠다. 그런 의미지요. 그죠? 하나라 때 것을 갖다가 소손익을 하고 상나라 것을 갖다가 소손익을 해서 주나라 때는 완성품이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로 볼수 있는 거야. 우국은 문성무라, 문명이 성대한 모양이다. 윤씨발 3대지래, 그 하은주 그 3대의 예가 지주에 주나라 때에 와서 대비하니, 크게 완비가 되니, 정비가 되니, 부자 미 기문이 종지라. 공자께서 그 문화, 문명을 찬미하면서 따르겠다고 하시는 말씀이다.